오늘은 두뇌 건강을 왕성하게 만들어주는 석창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창포는 사철 푸르잎의 식물로 깊은 산골짜기에 물살이 매우 센 바위 틈에서 뿌리를 내려 살게 됩니다. 생명력이 매우 강하고 잘 죽지 않는 약초이고 약효 또한 그 위력이 대단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급수의 물이 맑은 장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석창포는 오장을 보호하고 눈과 귀를 밝게 하며 머리를 맑게 해 두통과 건망증을 낫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찾아온 중풍으로 죽었을 때 석창포 뿌리로 생즙을 내어 한 컵 정도 먹이면 바로 깨어난다고 할 정도로 심묘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창포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두뇌 청소꾼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력을 증강시키며 마음의 안정과 피로회복 등의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이는 여러 의학서적 및 현대의학을 통해서도 그 효과를 두루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실험에서 석창포에 함유된 아사론과 이에겐올 등의 성분들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나이가 많은 노인들의 혈관성 치매를 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2차적으로는 중풍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각종 퇴행성 뇌질환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추흥분작용을 약하게 할 수가 있으며 마우스의 공격행위를 해제시키는 진정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석창포탕제는 인비트로 시험관에서 복수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기도 했으며 임상에서는 자궁경부암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노란 누룩곰팡이균에 대한 억제율은 90%이며 잡색 누른곰팡이의 억제율은 97%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강한 발암독소인 황궁매균소와 소경낭포균소에 대한 억제율은 모두 100%의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두뇌 건강에 대한 만큼은 유별나게 효능이 좋다 보니 흔히들 총명탕의 재료에 빠지지 않고 쓰입니다. 동의보감에서 퍼주는 총명탕을 먹으면 하루 1000마디의 말을 술술 외울 수가 있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수험생들에게 처방해주는 보약이 바로 이 총명탕이고 학생들의 총기를 돋게 하며 머리를 투명하니 맑게 해주는 약재로 줄곧 쓰여왔습니다. 총명탕에는 세 가지의 필수 약재가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석창포를 비롯해 백복신과 원지를 들 수가 있으며 백복신은 20년 이상 된 소나무 뿌리에서 기생하는 버섯과의 일종입니다. 원지는 산에서 주로 찾을 수가 있고 심장을 진정시켜 가슴이 두근거리며 현상을 먹게 하고 건망증을 치료하는 약재로 많이 쓰입니다. 이런 약재들은 실험적 연구 대상들로 많이 진행이 되어 왔으며 실제 인지 기능을 올리고 집중력과 기억력 개선 효과들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특히 석창포의 방향성분들은 온갖 스트레스와 잡념 등을 먹게 하며 뇌에 강한 호르몬 작용을 일으켜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민간에서는 베개 속에 석창포의 잎과 꽃을 가득 넣고 자면 두통과 불면증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치료 사례로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은 한 중년 여성이 심한 편두통과 불면증으로 밤마다 잠을 청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하게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베개 속에 석창포를 넣고 사용한 뒤로는 머리가 굉장히 맑아지면서 불면증과 두통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깜빡깜빡 잊어먹는 횟수가 줄어들고 가슴이 결리면서 아파오는 흉통과 두근거림 현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 석창포는 뇌에 쌓인 담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며 이 담이란 쉬지 않고 오랫동안 머리를 많이 쓰게 되면 뇌가 과열이 되고 원인 모를 노폐물 등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력과 뇌인지 기능이 둔화되어 건망증과 치매 등의 혈관성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데 석창포가 이런 막힌 혈자리와 담을 잘 뚫어주게 됩니다. 석창포의 신비한 약효는 휘발성분이 강하다 보니 바로 향기에 있고 되도록이면 향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약초처럼 물에 오랫동안 끓이면 약효가 증발해버리니 가벼운 차나 가루로 만들어 먹어야만 그 효력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때론 향기가 강한 한약재는 향기를 이용해서 후각기관을 두뇌 한차로 이끄는 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석창포는 사철 수시로 채취가 가능하나 가을과 겨울 사이에 채취를 해야만 약성이 제일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린 약재는 석창포 10g에 물 1리터를 붓고 끓이시면 되고 향이 싫으신 분은 감초를 넣고 끓이시면 반감을 식힐 수가 있습니다. 다른 탕약처럼 너무 오랫동안 다리면 맛과 향 그리고 약효가 소멸이 될 수가 있으니 용량과 끓이는 시간을 잘 지키셔야 하고 하루 섭취량은 500ml가 적당합니다. 참고로 석창포에 담금주는 고급와인이나 위스키보다 1000배는 더 좋다는 과언이 있을 정도이고 6개월 이상 장기 숙성시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동의보감에서 삽주와 섭창포 각 1800g을 보드랍게 가루내어 한 번에 12g씩 아침 빈속과 저녁 끼니 전에 물에 타서 먹으면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하고 오랫동안 먹으면 무병장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복숭아와 자두 참새고기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고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섭창포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성질이 맵고 따뜻해서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 매우 잘 맞는 약재입니다. 이와 반대로 몸에 열증이 많고 고혈압이 있거나 빈혈과 마음이 조급한 사람,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은 복용 시 주의하셔야 하고 이 약재가 자신의 몸에 잘 맞는지 먼저 상호작용을 잘 확인하고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